서관아 복련과 함께 고려대학교를 찾아온 봄. 그런데 서관 옆에는 예년과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지혜의 창출 공간, SK 미래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서관 옆 통로는 비좁아졌고 중앙광장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SK 미래관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혜의 창출 공간 SK 미래관. SK 미래관은 중앙광장 옆 100주년 기념관을 마주본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SK 미래관이 연건평 8,500평으로 삼성 100주년관하고 대칭되는 것으로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이 안에는 강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111주년을 기념해서 111개의 토론하는 세미나실, 111개의 집중 연구를 할 수 있는 캐롤이 생기고, 맨 2층은 기업과 학교가 같이 공동 연구하는 리빙 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옛것의 토대를 두되 새것을 만들어간다. SK 미래관은 벚꽃 창신의 정신으로 만들어집니다.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외관과 최첨단 ICT 기술을 갖춘 내부, 고대의 역사를 기억하는 대강당을 품은 구조로 첨단 기술과 전통 양식이 조화를 이룹니다. 111개의 세미나실과 캐럴은 집중력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2년 후 우리를 찾아올 SK 미래관. 지혜의 융합으로 창조가 시작될 그곳을 위해 아주 잠시만 작은 불편함을 참아보는 것은 어떨까요?